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와 얻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이 커졌어요. 기도가 응답으로서 내게 왔을 때, 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이게 기도를 해서 들었나? 응답을 받은 건가? 아니면 요행으로 이 모든 일이 또 이루어진 건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을 때,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아가는 습관이 되었어요.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 자랐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기도로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 해도 처음에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만 생각했지. 저는 그때 예수님이 확실히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연하게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기도를 했던 게 나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생긴 내 안에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걸 알고자 했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게 막연함에서 분명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기를 원했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래서 막연하게 부르짖어서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부르짖죠. 저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회를 나갔지만 막연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믿음이 없고 성경의 지식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를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기도는 절박했어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막연함 속에서도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은 간절함과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간절함 속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면 나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간절함은 의심이 없는 간절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혹시 요행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기도해놓고 안 되면 다시 이렇게 해보지 라는 자기 다른 어떤 방법이 이미 자기 안에 준비되어져 있을 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또한 어떤 자들이 얻지를 못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에 이 싸움 이야기를 하느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본다면 3절 말씀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정욕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다툼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그 다투는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오고 있다면 왜 이 싸움이 나오고 있느냐? 정욕이 뭐죠?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은 어디로부터 파생된 거냐면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나의 죄성에서부터 나온 정적인 것, 나의 죄성에서부터 나온 어떤 사욕, 이러한 욕심들, 이것을 함축해서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개인적인 정적인 생각과 마음, 그것에서 파생된 욕심, 이런 것들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싸움도 나고 다툼도 온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 이전에 내 안에 있던 정과 욕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사람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의 사람.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이야기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목적지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목적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정확한 목적지. 그것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것에서부터 빗나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 정과 욕심에서 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은 전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바로 죄의 사람에서부터 온 것이고 죄의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의 근본인 마귀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해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의 옛사람, 정과 욕심 이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러한 마귀가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을 주장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것이라. 주님은 이것을 세상 것이라 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해? 악독한 것이라고 말하고 거짓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은 거짓 것이고 악독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따라서 내가 나아간다면 그러한 것을 따라서 추구한다면 거기에서 다툼이 오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말하면서 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싸움과 다툼이라고 표현하느냐.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얻고자 하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요구하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얻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다 구하는 것들이죠. 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어디서부터 내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한 자식에게 또한 부모에게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얻은 직장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자 하는 그 원하는 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죄성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야 되는 것을 만물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찮게 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보다 사람의 이 심령이 더러워서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럽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우리는 하나도 감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밝히 벗어버리는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주님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폐부는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은 내가 풀풀 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 때문에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말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하는 말 이것도 이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더럽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음을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입을 열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무덤, 썩은 시체가 사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죽은 심령, 죽은 자,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심령, 이것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냐? 바로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하고 더러워서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살펴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한 시험하신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여호와는 시험치 않으신다 그랬죠. 그럼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 그대로 두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죠.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악한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을 생각합니다. 또 살인은 사람을 피 흘려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라고 말해도 살인하는 죄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때는 내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자리에 앉은 것이고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죠. 악한 생각과 살인 또 간음, 음란 이런 도적질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판단으로 자기 정력으로 구하고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이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그러한 마음에서는 도적질을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도적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 악한 생각이요,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은 남의 것을 슬 훔쳐오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역시 도적질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서부터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네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준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욕대로 구하고 얻으려고 할 때 누가 찾아오겠어요?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너희가 구할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합니다 라는 이 말씀에는 사단이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얻은 건데,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욕대로 구한다면, 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고 얻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그 평안과 만족은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답니다. 너무 즐겁답니다. 인생이 너무 신난답니다. 왜?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그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똑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의 요구가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 정욕을,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각자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나아간다면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도 손뼉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을 하죠. 혼자서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죽어지게 하죠. 왜? 그 한 사람의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심령에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육적인 모든 소욕들을 다 끊임없이 벗어버리도록 주위의 식구들을 사용해서 껍데기를 벗기십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서로 살펴보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의가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심령은 어떤 심령 상태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원하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적인 것을 구하는데 그게 육적인 것이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진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질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육적인 것들을 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채워져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말티야 관역이 빗나가서 엉뚱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만약 혹 사단이 그것을 채워준다면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풍요로움인데, 이 심령의 풍요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도록 단 한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주신 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구하는 길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자, 그 생명을 구하는 자는 우리 심령 속에서 악한 생각과 정욕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냐. 그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냐. 그 생명을 가진 것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치 없이 여길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에게 유익을 줬던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이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미가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옛사람, 옛습성,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 것을 구하고 취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가리우시고 이방족 속들이 와서 괴롭게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게 하셨던 것은 그 폐부의 마음을 보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행한 행위대로 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면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모압군이 쳐들어와, 암몬이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들에게 계속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지. 그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 사사를 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한다는 걸 볼 수 있냐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는 항상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어떤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우리 육신의 마음은 보이는 것, 육체의 것을 여전히 따라서 그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주님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은혜입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살펴보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니까 정말 너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섬기는 가운데서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라 이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가, 그 구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마음과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하는 마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함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한다면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 말은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욕대로 구하고 정욕대로 두드리고 정욕대로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되 나의 구원은 단 한 분 예수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도 하늘 문을 두드리는 심령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이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예수를 구하면, 영생을 구하면, 생명을 찾고 찾는 자라면 나머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정력대로 구함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쥐어쥐어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내 심령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심령 안에 충만함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구하여도 물질이 너에게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이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찾는다면, 정욕대로 쥐어쥐어 부르짖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쥐어쥐어 부르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욕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철야를 하고 나무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예수 생명, 하늘나라의 그 평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글부글하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어디를 가든지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감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본문에는 잘라져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우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나의 모든 것에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욕심은 끊임없는 죄를 짓게 되어져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실제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가인과 같은 일도 있지만, 실제로 육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죽이는 이러한 살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분을 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결국은 그것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했을 때 그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연락이 되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욕심으로 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와요. 미혹을 받을 시험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 미혹을 받는 시험은 어디서 온 거야?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 한자를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미혹 한자를 원망하겠어요? 내 안의 욕심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옆에 누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내 주위에 일어난 것은 바로 내 안의 욕심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내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툼이 일어나는 것, 정욕인 욕심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오늘 이 디모데의 전서에 사도 바울의 말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것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교만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투기가 있고 서로가 분쟁이 있고 비방이 있고 악한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이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까? 내 정욕이 그 길을 갖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설교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 예수 믿음은 복 받는다는 거. 물질의 번영이 마치 믿음의 축복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교훈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과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다른 것을 가리킬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것을 따르고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저 십자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십자가의 도는 기뻐하지 아니하니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여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육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서 죽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냐?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욕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것도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또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십자가를 치신 것은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도말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니까 열심히 구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 시간 하냐, 두 시간 하냐, 아니면 철야를 하냐,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하긴 열심히 구해요.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오늘도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 한 이 문은 바로 영생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 이 영생의 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바로 그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릴 테니까 예수님만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천국의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 열릴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의 마음 문을 열고 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말씀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도 내 마음 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굳게 닫혀 있는 것 이것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 세상 것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정욕대로 구하지 않냐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알아봐야 할 거. 응답을 얻는 자, 얻고자 하는 대로 얻는 자, 바로 다시 말하면 구하는 것을 얻는 자,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떤 자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는 자예요. 그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삼아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주여주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죽음 가운데서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시기를 바라면서 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질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혹 죽어도 그 생명이 나를 살릴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오직 생명의 주님만 의지하는 자다 이 말이죠. 생명의 주님만 의지하고 그 생명만 구하고 그 생명만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주십니다. 이때까지 먹이셨죠? 입히셨죠? 주님이 다 주셔요.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다 우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왕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그 몸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윤택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의 몸이 된 자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다 책임지신다는 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신다 이 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거기 단서가 붙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기 원함이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무엇을 구하는 자이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자요? 생명을 구하는 자이십니까? 하늘나라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구할 때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가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사는 자이지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생장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불살라지는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분명히 아셨죠? 정욕대로 구함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나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 세상의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단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잘못 설교해서 마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여서 생명과 함께 복이 뒤를 따라오게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생명을 구하는 자라면 그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 늘 구하고 찾는 자라면 나머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정말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구하였는지 무엇을 찾았는지 무엇을 열심히 두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주 앞에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